할렐루야. 우리 배우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치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이 시간
오늘은 3사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아무 공로 없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변화받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사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앞에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한 여호와 이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늘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빌어서 나를 정태 어떠하든지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함께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그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광이 한 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광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
주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바다 덮음 같이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과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소망과 생명 되시는 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3, 4, 8대의 온 성도님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이 간데 죄악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기쁨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며 영생으로 주시기로 허락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끌어 나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장마로 인해 수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강솔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회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바싹 태워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영화부, 유치부, 영어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되게 하셔서 이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기, 모세의 지도력을 주시어 이 사이에서나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에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상민 목사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감동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4, 여전대의 헌신과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마리아 찬양과 이니셀레 찬양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줄씩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썰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장을 가져다가 이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요아일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요아일 산에서 준비하리라. 오늘 김삼민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헌신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헌신을 결단하는 3사 여전도의 위에와 함께하는 우리 강서교회 성도님들 위에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조금 길었습니다. 예, 본문이 좀 길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헌신하다입니다. 성도님들 믿음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아니면 아브라함인 거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극적으로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이 말씀입니다. 본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장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하게 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릴 만한 인물이다라는 것과 저는 언제쯤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두 가지 생각을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다고요. 예. 얼떨결에 아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저희 교회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1인 이상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요. 저도 아멘이 나올 줄 몰랐는데 아멘이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자기의 자녀를 드린다는 것,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저는 지금부터 예전부터 걱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희 둘째가 딸인데요, 딸을 어떻게 시집을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예.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저는 시집도 못 보낼 것 같은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번제로
자기 독자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이 본문은 더욱더 크게 더 깊게 의미가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독자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삭을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드렸다. 예.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 최고의 헌신은 바로 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헌신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됨을 알고 있는데 그 헌신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 믿음으로부터 출발할 때만 그 헌신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헌신의 근거가 바로 이 믿음임을 알았는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진작에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무수한 백성, 무수한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인데 이와 같은 수많은 자손이 누구로부터?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진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앞선 약속과 지금의 명령의 내용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모순되는 말씀입니다. 저라면요,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묻기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명령을 저에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수한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자손은 이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뇨. 그것이 어떻게 논리적인 명령이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 물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논리와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이 명령에 순종하였고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려주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원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헬라어로는 이 로마서의 제목을 프로스 로마이우스라고 합니다. 프로스는 영어의 전치사, 투에 해당하는 의미고요. 로마이우스는 로만스, 바로 로마인들에게라는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향한 편지로 당시 로마 교회에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대부분 이방인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전도자의 전도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그 출발이 달랐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한 뒤 다시 로마에 살던 유대인이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설립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는 사도행전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뜨거운 방언의 역사,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기에 방문했던 로마로부터 왔던 유대인들, 또 유대교에 들어왔던 이 사람들은 당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목격했고, 바울 사도의,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시작된 로마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직접 선교로 설립된 교회에 비해 이렇게 자생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로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중에 기독교나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한 신학적인 전반적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유대교에 몸담았던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바로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 바로 이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강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교리가 약하다는 것, 신학적인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드렸던 율법주의라는 자기에 의해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속하도록 이 로마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속한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바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로 말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율법을 만족시켜서 의를 얻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의라고 성립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그들을 의롭다고 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준, 어떠한 잣대로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에게 의를 간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상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렇게 봐주셨고 그렇게 칭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바로 이어서 로마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함께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본래 어떤 상태였느냐? 6절, 일한 것이 없이, 바로 일한 것이 없는 상태, 그것이 본래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을 행한 자의 상태, 그리고 죄가 가려짐, 죄를 행한 상태, 바로 그것이 본래 우리의 상태입니다. 또 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바로 7절의 죄, 우리의 본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바로 일을 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불법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그 죄를 행한 것이 바로 우리 본래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습니다. 죄가 가려짐을 받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기 있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일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행함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무엇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득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하시고 덮어주시고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7절의 말씀, 가리우심,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제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가리우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덮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 구약의 배경에서 보자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우리 성도님 잘 아시죠?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욤키푸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욤키푸르. 욤은 날, 일이라는 뜻이고요. 키푸르는 덮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욤키푸르는 뭐하는 날입니까? 덮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는 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입니다. 바로 이 7절 말씀, 죄가 가리워진다, 죄를 덮는다라는 말씀은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본래의 상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덮어주셨습니다. 냄새나고 역겹고 죄로 찌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우리 본래 상태를 이렇게 덮어주시고 우리 죄를 간과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과하셨습니다. 정확 무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의 죄를 덮어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래 모습은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본래 모습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나는 100세, 이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자신들에게 생식 능력이 없었음을 누구보다 자기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는 나머지 지금 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우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에게 있는, 저에게 하갈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주신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거절하시고 은혜의 약속을 구체화시키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불신으로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근거로 하나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그렇게 안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이삭을 주겠다. 그리고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 언약이 영원토록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창세기 21장 1절 말씀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한번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가능한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이삭으로 지금 눈앞에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부정할 수 없는 불가능한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죄송합니다, 말씀을 조금 어렵게 드렸는데요, 불가능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제가 아브라함이라면요, 이삭을 얻은 기쁨보다 이삭을 통해서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이삭이기에 저는 그 이삭으로 인한 기쁨보다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제 안에 용솟을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용솟는 그 기쁨,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냐? 저는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눈앞에 믿음에 대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내가 너의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부르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부단히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고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온갖 역경을 딛고 스스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불가능한 상황과 그의 연약한 믿음 중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의지로 그에게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바로 아들 이삭을 드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과연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이삭과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아브람 스스로 그 상황 가운데 아들을 생산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과 사라의 상황을 근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 주어진 은혜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차라리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내가 약속한 때에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곧 믿음으로 헌신한다라는 이 제목에서 믿음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오늘 본문의 말씀, 믿음으로 헌신하다 이 말씀은 무엇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 제목입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3, 4 여전도의 회원님들, 평생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헌신하셨습니까? 아멘 없으시네요. 헌신할 수 있는 건강, 헌신할 수 있는 물질, 시간, 그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헌신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을 보고서 너희들도 본받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도전장을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끊임없는 실패와 나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그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 그들을 부르셨던 모습으로, 약속하셨던 약속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로마서는, 율법에 빠져서 있었던 로마 교회,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대단한 부분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점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 저는 지금 둘째 딸도 시집을 보낼 수 없는 아빠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부름받았을 때,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로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을 때 그 근거가 저에게 있지 않음을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 단에 설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그 목적지까지 올려 놓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못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름 받았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이와 같이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렸던 그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실망하고 자책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도 연약했고 아브라함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확인하며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증거를 받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신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삼사회 전도회 회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 삼사회 전도회도 이제 연세가 적지 않은데 헌신하기보다는 누가 헌신해 주는 거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헌신해 오셨고 지금도 또 교회 여러 곳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헌신을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더 건강하셔서 믿음으로 더욱 은혜로 더욱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삼사회 전도 회원들이 아직도 마음이 젊은 게 찬양을 꽃찬양을 하잖아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안 하고 그래서 샤론의 꽃 내년일랑 저장미꽃을 하시든지 이렇게 계속 꽃으로만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 주제 가운데 꽃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접다는 거요. 기주? 예, 그리고 예. 다음 주일날이 그 오후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기관의 날인데 우리 착한 안수 집사회가 다음 주일날 3부 예배 끝나고 식당을 대청소한답니다. 아, 그리고 뭐 청소 끝나고 간단하게 식사도 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다음 주에 식당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자진해서 하시기로 했어요. 예. 이번 주에 우리 이승현 목사님, 장현주 권사님 휴가 다녀오겠고요. 금, 토, 일, 유년부 성경학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내 곁에 영원토록 내 안에 계셔주시니 고맙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가르쳐주심을 따라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이 세상을 살면서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좋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믿음이 튼튼하여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믿고 더 헌신하는 삼사회전대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당 안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이 은혜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 직장에 가서 세상에 나가 이 은혜로 한 주간을 이기며 살도록 힘 주옵소서. 많은 비가 내리고 무더위가 반복되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꼭 지켜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삼사여전도 회원들 건강 주시고 또 평강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처럼 건강하게 오늘처럼 밝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헌신하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십일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더 큰 감사로 갚아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성도들 또 휴가철이 되어서 오고 갈 때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참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새롭게 헌신을 다짐한 삼사여전도회 회원들 위에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